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라인 프렌즈 캐릭터가 많이 유명하죠. 쿠션, 칫솔, 방석, 의류, 텀블러, 인형 등 라인 프렌즈의 제품들도 많아져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브라운입니다. 과묵하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코니의 남자친구입니다. 코니입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말괄량이고 브라운의 여자친구입니다. 셀리입니다. 앙증맞은 외모이지만 의외로 과격한 병아리입니다. 초코입니다. 리본을 사랑하는 패셔니스타 브라운의 여동생입니다. 황요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발명이 취미인 초코바라기입니다. 문입니다. 제멋대로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재치덩어리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금발의 나르시스트입니다. 레너드입니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낭만주의자입니다. 제시카입니다. 새침한 표정의 깔끔 고양이입니다. 에드워드입니다. 언제나 방긋 웃는 스피드왕입니다. 보스 부장님입니다. 호탕한 웃음의 대머리 부장님입니다. 인사동 안녕 인사동 제임스 브라운 캐릭터입니다. 안녕 인사동 건물 입구입니다. 새로 생겼는데 상당히 큽니다. 라인 프렌즈 샵 입구입니다.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운, 코니, 셀리, 브라운이 크게 가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브라운이 꼬마 브라운과 함께 예쁘게 신호를 켜고 있네요. 셀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아, 꼬마가 하모니카를 부르고 있네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나면 더 재밌겠네요. 브라운이 쿠션으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브라운이 인기가 짱인가 봅니다. 곳곳에 브라운과 셀리의 캐릭터 상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쿠션에는 브라운이 인기가 짱이어서 브라운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브라운 쿠션입니다. 아, 옆에 셀리도 같이 있네요. 브라운과 셀리의 쿠션 상당히 포근해 보입니다. 다른 캐릭터의 쿠션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머리핀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머리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열쇠고리 캐릭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라인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머리핀 정도입니다. 브라운과 셀리가 마이크 용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니언즈 같이 라인 프렌즈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니언 상품이 라인 프렌즈에 있는 건 상당히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듀오로, 라인과 듀오로 함께 있어야 더 빛나는 우리 해서 되고 있네요. 또 다른 라인 캐릭터들이 더 많이 여기 있네요. 미니 스피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미니 스피커 정도로 라인 캐릭터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브라운, 코니, 셀리 멋지게 쿠션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꼭 사고 싶은 브라운 쿠션입니다. 그 브라운 쿠션 옆에 여러가지 열쇠고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인프렌즈에서는 브라운이 제일 인기가 있나 봅니다. 셀리, 아우 셀리가 가습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꽂아서 가습 기능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촉촉한 가습 효과가 있네요. 코니와 브라운이 쿠션하는 베개 용도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근하겠죠? 아, 여기도 가습기 용도로 라인 캐릭터가 쓰이고 있네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